중국의 IT 회사 샤오미에서 가성비 최강 스마트 밴드 미밴드 4가 한국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1차, 2차 사전 판매 물량이 금방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설명서, 밑밴드 충전 케이블, 그리고 밑밴드 본체 이렇게 끝입니다. 0.95인치 풀컬러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무게 22.1g,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 OATM을 지원합니다. 밑밴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미핏 앱을 연동해야 하는데요. 우선 연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을 하면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진행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첫 번째는 풀컬러 디스플레이입니다. 더 예뻐진 화면에 최대 4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지원인데요. 폰트가 썩 아름다운 느낌은 아니지만 공식 한국어 지원은 반가운 일입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상태, 심박수, 운동은 6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 운동 자동인식 기능은 없습니다. 날씨,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 기록 등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스톱워치, 타이머, 음악 제어 등 다양한 기능들도 담겨 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핏 앱에서 원하는 화면을 고르고 동기화하면 바로 밑밴드에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방식은 이전 작들과 마찬가지로 본체 모듈을 분리해 충전기에 끼우는 방식인데요.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충전하면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웨어러블에 비해 편한 부분입니다. 첫인상 스케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더 써보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